아빠 와. 하나 둘. 아이고, 응? 이거 하나만 맞았으면은 100점인데 이걸 하나를 왜 틀려? 하나 틀린 게 더 화가 나요. 더 화나가. 이거 왜 수학 이거 다 쉬운 것들만 있는데 왜 틀려? 이거 문제가 이해가 안 돼. 문제가 왜 이해가 안 돼? 다 쉬운 것들만 있는데. 봐봐, 다 쉽잖아. 봐. 나에게 사과가 다섯 개 있다. 그중 두 개를 철수에게 주었다. 아, 이거 문제가 이상하구만. 왜 이래? 문제가. 아빠 와. 하나 둘. 하하이. 어우. 아이고 납득 도사님. 여기가 그렇게 영험하다고 해서 왔습니다. 아이고. 조용. 에? 니들 말 안 해도 딱 보기만 해도 알겠네. 니들 늘 배고프지. 이거 어떻게 알았지? 이거 어떻게 금방 알지 금방. 점 한번 봐. 점 볼까 시작해 볼까. 자 보자. 점깨를 보자. 자 보자. 쌀이다! 쌀이다! 야, 쌀 먹지 마! 정지 못 봐! 아, 진짜! 아빠 와! 하나, 둘! 야! 아우! 고기만두 너무 맛있다! 어메? 벌써 만두 하나 남았네? 아, 이거 내가 먹어야겠다! 수영아. 어? 옛말에 장유유서라고 했다. 어? 어른과 아이 사이에 지켜야 될 예가 있다 이런 뜻이야. 무식하니 네가 뭐라 아니 녀석아. 장유유세에서 마지막 나온 만두를 아버지가 먹는다. 이렇게 안하무인하시면 부자유친할 수 없습니다. 이 만두를 제게 주시면 각골난망하여 결처보은하게 싸웁니다. 뭐하고 대체요? 아빠 와. 하나 둘. 네, 저는 지금 기아체험 24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많은 시민분들께서 배고픔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계십니다. 아빠, 응? 나 힘들어 배고파 죽겠어. 우리 집에 가자. 도저히 못하겠어? 그럼 수영아, 우리 수영이가 기아체험하면서 이번에 뭘 느꼈어?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. 그래요. 이 지구 반대편에는 이 밥 한 공기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친구들도 있어. 앞으로는 절대 저기 밥 남기지 말고. 네. 반찬 두 정도 하지 말고. 네. 고생했어. 배고프지? 여기 그냥 가자 이제. 자, 가서 맛있는 거 먹자. 네, 지금 시작 25초 만에 첫 번째 탈락자가 나왔습니다. 아빠 와. 하나 둘. 아이고 우리 수영이가. 어이 언제 들어와? 이거 다 들어올 때 됐는데. 아, 여러분 지금 출발 2시간 35분 만에 마지막 참가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지영아. 지영아. 아이고 지영아. 아이고 잘했어. 아빠 나 꼴찌했어. 아이고 이제 등수가 뭐가 중요해. 끝까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수영아. 우리 수영이 앞으로 이제 힘든 세상 다 헤쳐나갈 수 있어. 잘했어. 네. 배고프지? 밥 먹으러 가자. 가자. 감사합니다. 이상 100m 달리기였습니다. 와. 하나 둘. 고마워. 수영아 어? 우리 마트 오래간만에 오지. 시식 코너 한번 쫙 돌자. 시식 코너? 승님 네? 아 이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음식 용기인데요. 네? 여기다 국물을 넣고 이렇게 뒤집어도 새지가 않고요. 오. 그리고 집에 먹다 남은 음식 있으시죠? 아니요. 아 네. 아빠 와. 하나 둘. 빨리 가자 돈까스 좀. 아 돈까스 고객님 이것 좀 보고 가세요. 왜요? 이번에 새로 나온 전기밥솥인데요. 응. 이게 한 번에 20인분이나 조리가 돼요. 우와, 예. 게다가 집에 남는 밥 있으시죠? 아니요. 아 예. 아빠 와. 하나 둘. 에이고 자식 놈 키워봐야 무슨 소용 있나.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고. 사랑하는 우리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. 아빠 생일 축하해. 나 알고 있었구나. 그럼 수영이랑 이거 딱 반 잘라가지고 나눠 먹자. 아, 아니야 오늘 아빠 생일이니까 내가 다 할게. 아이고 우리 수영이 다 컸구나. 우리 똑같이 반 나눠 먹자. 그럼 딱 반 잘라야지. 그래 딱 반 잘라가지고. 아, 자 다 됐다. 그래. 야 수영아 어? 칼 가져와. 어디서 개수작이야. 아빠